다섯 개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특히나 첫 번째 전략 목표가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그래서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두 번째로는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세 번째,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네 번째,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강화. 다섯 번째, 절대빈곤계층의 생존권 보장. 인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렇게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동시에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업무 보고서가 굉장히 잘 짜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2008년부터 만들어 놓은 제5기 인권증진 행동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자살률 보시면요, 위원장님. 우리나라 자살률이 계속 지금 최근 10년간 증가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2003년 이래로 사망률이 OECD 국가에서 1위고, OECD 국가하고 청소년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1990년과 2010년도를 비교를 해본 자료를 보니까, OECD가 7.9에서 6.3%로 줄어들었고, 한국은 10만 명당 자살률이 7.9명에서 6.3명으로, 한국은 5.9명에서 9.4명으로 늘었습니다. 혹시 계층별로 이 자살률이나 사망률을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 보건복지부? 저희가 업무 그 진정 사건과 정책 제도는 달리 우리가 가기 때문에 네. 빈곤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 취약계층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자살률을 분석을 했을 때 소외 취약계층의 자살률이 오히려 고위험군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적 구조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또한 오늘 내신 보고 업무 현황 보고서에도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갖고 인권위 차원에서 보다 더 강하게 집행하는 부처들한테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이 단순하게 미시적 접근만이 아니고 이런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도 인권위가 좀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그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1년 2개월째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권위원회로 들어오는 사건은 한국 사회의 모든, 사실은 사안들 다 인권이라고 이름 속에서 다 사실 그 범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인권위원회 직원들 수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화되고 이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정말 인권위원회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그리고 실태조사도 정말 저희들이 품을 팔아서 이렇게 같이 가려면 인권위원회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자살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일반 평균 자살률보다 훨씬 더 증가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요, 위원장님. 네네. OECD 평균이 12.8%인데 우리나라는 47.2%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노인이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노인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음란물 사이트에 등장하는 아동이 생후 6개월짜리의 아동도 있고요. 친아버지로부터 직접 성적 학대를 받는 아이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그 운영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2항 위반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법원은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미국인에 대해서 징역 15년, 한번 다운로드해서 시청한 미국인에 대해서도 징역 5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하는 등 굉장히 처벌 조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1조 2호 2항을 보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되어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뭐 아동 1호 1항은 제작 수입 수출한 자고요.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차이가 나는데 1항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근데 1항이 그러다 10년 이하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더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처벌이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한 아동 청소년물에 대한 음란물은 더 유포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아동에 그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포르노 성학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이 우리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이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른 외국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 성적 자유 이런 것이 허용이 되는 나라여도 아동에 관한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을 합니다. 그런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도 않고 이것이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특별하게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